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백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부터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데 이 역설적인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편의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죠.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편의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은 자기의 삶 속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죠. 변질되는 거죠. 말씀이 변질된다는 것은 세속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약도 사람의 병에다가 질병에다가 약을 집어넣는 거 아니냐. 그 말이 한편 맞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도 바이언텍 화이자에서 개발된 백신은 영하 70도, 그죠? 영하 70도에서 보관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무데나 유통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일반 프락시스에다 백신을 주면 동네에 가서 맞으니까 편하게 하겠지만 영하 70도 품질 관리가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사서 주니까 그 다음은 니들이 알아서 해. 뭐 70도 냉장고를 만들든 만들든 니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백신이 변질되니까. 백신이 변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몸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몸에 맞아야 백신인 건 맞아요. 그래서 몸에다 맞춰야 되기는 복잡하네. 하지만 그런데 백신이 변질되면 결국은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70도를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접종을 하도록 박람회장에다가 센터를 만들어놨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물론 양로원이나 플래그하임은 찾아간다. 근데 그 외에는 와서 맞게 한다. 그런 거죠. 백신의 속성을 변질시키지 않아야 몸에도 결국 적용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몸에 넣는데 너무나 급급한 나머지 뭐 백신 성격이 어디 가겠어?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맞으면 변질이 되겠죠. 아주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에다가 자꾸 말씀을 막 집어넣으니까 그 말씀이 변질되는 거죠.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말씀의 덕을 보려 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 상황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그렇죠? 아, 위로의 말씀을 찾았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기를 원해.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나를 위로하는 방식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에라 모르겠어. 나는 그냥 위로가 필요하니까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야 라고 해버리다 보면, 예,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것을 저는 절대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절대 기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영하 70도 절대 기준. 그게 깨져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죠? 그게 잘 깨어진단 말이에요.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묵상을 해요. 왜냐하면 삶의 문제들이 거의 비슷하거든, 그죠? 예. 아파트 관리비가 왜 이래? 그리고 왜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지? 이제 전부 다 입주했으니까 새로. 예. 뭐 주상 복합에 예를 들어서 제일 적은 평수가, 한국 떠난 지 오래됐는데 뭐 별걸 다 갖고 얘기를 해 내가. 예. 그죠? 뭐 35평형부터 65평형까지 있어. 예. 그리고 거기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예. 뭐 역세권에 뭐해 해 가지고, 아, 집값이 오르는 걸 다 기대하고 들은 사람들이야. 그죠? 예. 노인들이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살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뜨는 지역이고, 그리고 뭔가 주택 가격 상승을 전부 다 생각하고 평생 살려고 온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이해관계들이 다 누구나 있고, 뭐 돈에 미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들을 다 생각하고, 그래서 일부러 돈을 융자 받아서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동시에 기대되는 많은 것들이 있고 약속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거나 뭔가가 안 맞거나, 그리고 생각보다 부동산의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연스럽게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신앙생활도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돈을 어떻게인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또 이 점에서 해야 될 텐데.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현금이 남아도는 사람은 없죠. 예, 운용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근심이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연말 연초 되면 한국에 집이 남아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예, 또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계속, 예, 뭐 그러다가 또 그래 난 하나님께 맡겨, 그랬다가 또 좀 묵상하다가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께 자꾸 맡겨. 근데 그 신도시 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인들은. 예,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데 어떻게 된대? 예, 결국 또 모여서 또 얘기하고, 예,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묵상을 보다 보면 비슷비슷비슷비슷, 용어는 신앙적인 용어인데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예,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속화예요. 말씀이, 예, 그쪽 원래동 주민들에게는, 예, 비슷한 말씀이 간다 그 말이죠. 어느 단지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비슷하게 가고요. 아이들이 사춘기인 집도 역시 비슷하고, 그 다음에 고3이나 아비투어나 아니면은 대학을 진학하려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역시 비슷하고, 가정에 뭔가 우환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점장애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딱 들어서는 순간에 아이고
우환이 아주 그냥 하늘까지 미쳤네. 누가 속 썩이지? 그렇죠. 속은 다 썩이죠. 그러다 보면 말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옛날에 그 독일 신학한 사람들 또 목사들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파티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서 이바구를 막 그러니까 이제 여자 독일 여자 목사 제 이제 친구들 그룹에 아주 옛날 이야기죠. 그러면서 조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소방서에 가서 체포를 인도해달라고 가는데 제목을 뭐라고 했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Meet thine and the helfen? 뭐, 소방서에 가서 그러니까 말씀 전할 서재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런 거예요. 소방관들에게. 그렇죠? 네. 이게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의 절대성이 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중하긴 한데 수술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런데도 말씀의 원형은 보존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숙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입주민으로 처세해서는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그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입주민처럼 처세하는 순간 나는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그런 거죠. 거기서 실패한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처럼 처세하죠. 물론 그것도 잘못됐어요.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이 주스라는 유대인의 특성을 갖고 그것에 만족하고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예, 이게 무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삶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삶을 말씀과 분리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내 삶에다 적용시켜서 하나님도 그냥 우리 가나안 입주민을 만들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내 삶이 해체돼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위로가 필요했는데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그래서 그 말씀에 녹아지다 보니까 어느새 위로가 돼버렸어. 그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돼. 이게 말씀의 절대성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세상의 변두리에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 말 복음을 만난 이들이 자기 코가 석자, 석자겠어요? 넉자, 다섯자지. 새끼 먹고 살 길도 없고 자기 운명을 파헤칠 그런 능력도 권한도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냥 세상을 품어버렸어요. 세상을 그냥 품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공동 기도 제목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기도 제목을. 거기에 뭐 우리의 기도 제목 글쎄요. 저는 그거 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들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아버지 우리 마음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마음 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생각하고 다 그래요. 우리 마음도 좀 헤아려 주세요. 정말 간절하고요. 맞는데. 제 아내는 늘 성도들 입장 생각하세요. 성도들 입장. 성경 읽을 때도 좀 천천히 읽어요. 당신 빨리 읽어. 성도들 입장도 생각하고요.
새벽에는 높은 거 자기가 목소리 높다고 높은 거 하면 고음 불가는 못 따라가요. 그것도 생각하고요. 설교는 쉽게 하고. 나는 어려우면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쉽게 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다 맞죠. 네. 성도들 저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목회를 하자. 근데 그게 편의주의로 가고 말씀을 그들 안에 가서 부합시키는 그게 되면요. 우리는 입주민 회의가 된다니까. 네? 그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온누리교회 박정길 목사가 온누리교회 처음에 가가지고 뭐 처음에 갔는지 어쨌든 고3 입시생을 위한 기도회 거기에 가서 들어갔는데 자기에게 첫 시간에 뭐 첫 시간이 수능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국어라고 쳐요. 그럼 국어 보는 그 학부모들이 신자들이 딱 수능 시험대로 기도를 하는 거야. 첫 시간이면 첫 시간 누가 들어가서 또 기도를 인도를 하니까 자기가 첫 시간에 뭐 예를 들어 국어 했다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막막하더래. 야 이거 국어를 보는데 뭐 하나님 국어를 뭐 세종대왕 이래로 우리가 참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들이 수능을 봅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받아 뭐 그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예, 국어는 정말 잘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랬대요. 막 하나님 이 수능 시험이나 이런 시험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시험도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래. 학부모들이 조용하고 설교 듣 때 조용하고 그래서 자기가 막 식은땀이 나서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그 수험생 기도 전문가 베테랑 목사님이 들어와서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인들을 하나 할 때 딱 들어가더니 하나님 찍은 것도 맡겨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아멘 그러니까 아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찍은 게 맞게 해달라는 게 그게 꼭 맞게 해달라는 건 아니죠. 근데 이 학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지 마음을. 컨디션 저 안 좋지. 최근에 그것 때문에 고3 부모라고 주차장에 차도 못 움직이게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엄마 고3 부모 맞아? 자식한테 혼나가면서 새벽 1시에 그러죠 학원에서 픽업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가서 새벽 먹을 것도 해주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마음이 그죠 엿을 붙여서 된다면 엿을 붙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럴 건데 그 마음을 달래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실력보다 좋게 찍은 것도 맞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마음은 만번 이해가 돼요. 만번 이해가. 만번 이해가 돼요. 위로 전문가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슬픔 당한 사람들에 가서 뭐 아이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래갖고는 위로가 안 돼요. 옛날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자기가 울어버려. 아이고 이거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 이거서. 그러면 위로를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위로 내가 막 눈물이 날라고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그 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 갇혀버려요. 삶에 굉장히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지만 삶 속에 갇혀버려요. 그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면 나를 잊어야 돼. 근데 사실은 그게요 내 삶을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나를 잊어버려야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이 돼. 그죠? 나의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말씀을 사모하는 민족이에요.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무지렁이인 것을 뭐 백정 출신인 것을 소장농인 것을 잊어버려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세상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품는 거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의 절대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맞추는 거예요. 말씀의 절대성 그리고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근데 그 우선순위가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내려와 있으면요, 어떤 말씀이든지 소시민의 이야기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 목욕탕을 가는데 적용을 이태리 수건을 이태리 수건이라고 하세요? 네, 떼미는 거 있어, 떼미는 거. 나도 그거 쓴 지 수십 년 됐어. 근데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떼미는 수건을 새 걸로 바꿔야 되겠다. 적용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네. 아, 실천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소시민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아젠다에 지금 하실 일이 많아. 어? 하실 일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지금 진군하고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 될 일 많아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누가 점령할까? 마음에 근심이 많아. 근데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하나님 밥 먹으면서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만나 먹으면서 불평하지 않게. 여호수아는 지금 그 기도를 하면 안 돼. 헤브론 땅을 두고 내가 갈 거냐 누가 갈 거냐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갈렙이 자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럼 갈렙도 또 아침에 기도해요. 근데 내 나이가 85세 살면 얼마나 살겠나.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또 불평 안 하고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적용했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둘 다 밥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적용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헤브론 산지는 누가 점령하냐고. 눈앞에 뻔히 보이잖아. 하나님의 일이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전부 다 오늘 불평하지 않고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고요. 우리가 뭐 그러라고 부르심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라고 부르심 받았죠. 나의 직업과도 관련이 되고 내 삶과도 관련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을 우리가 눈을 정말 독수리처럼 뜨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귀를 쫑긋 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아내야 되죠. 그렇죠? 세월이 여류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야 이 종이 위로를 받고 그래야 이 종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고 그것이 내 삶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니이다.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이것이 복음적인 호연직이에요. 복음의 뜻을 품으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기에서 잉태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시장에서 포목장하고 소상인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언제나 말씀 갖다가 붙여놓고 틈날 때마다 말씀 테이프 놓고 주님 나라 위하여 기도하면서 살고 선교의 제목을 한 켠에다 놓고 놓지 않았던 인생이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대각 경향적으로 보니까 성도들의 연령이 내려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삶이 소시민적이에요. 그래서 눈이 자기 주변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옛날 세대로 좀 올라갈수록 좀 얼척없었어. 별로 감당 안 되는 일도 막 자기 기도 제목으로 받고 그런데 갈수록 그러려고 하지를 않아요. 즉 분수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분수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우리의 분수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그죠? 예. 유통업을 해보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 어떤 지역이나 나라나 인프라가 되어 있는 그만큼 밖에는 안 돼요. 그죠? 예. 인프라가 그 정도인데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프라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모든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소서 어떤 말씀을 내게 받을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미리 정해놓은 한계가 있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설 수가 없어. 내가 정해놓은 한계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절대성을 드려야 돼요. 절대성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자녀들이 이중문화 속에서 살고 뭐 언어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 목사님이 가기 전에 집회할 때도 아이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보니까 아, 요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도 요셉 얘기 좋아하는구나. 네, 저 요셉 얘기 좋아요. 그런데 예, 코스트에 언제 한번 가서 청년 집회에 가서 보니까요. 강사들이 여러 명이 왔잖아요. 한 열 몇 명이 왔는데 한 번은 갔더니 3분의 2가 요셉 얘기 갖고 있어요. 아주 제가 놀라버렸어요. 청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인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잘 맞는 이야기 중에 상당히 18번이 요셉 얘기. 저도 그 요셉 얘기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거고요. 또 좋아하는 말씀이 정해져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자꾸 편식을 하고 편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게 제한된다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쭉 묵상하면서 이 시편은 생전 보도 못했다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죠? 예. 시편을 통독하고 읽어도 나가는데 내가 알고 좋아하는 시편은 몇 개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표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고 뭐 몇 가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살지라도 뭐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복음서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숨겨져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의 절대성을 지키고 말씀 안으로 내 삶을 집어넣어서 세 푼짜리 조각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내 삶의 조각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의 영적인 결기예요. 이런 결기를 갖고 살자. 하나님 제 코도 석자고 제가 나서가지고 될 일도 하나도 없고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위축되고 네 하나님은 너무 작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내 가슴을 펼치고 내 삶의 자락을 찢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도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부름받은 한국 성도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 뭐 미국 성도는 뭐 실용적으로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제 편견이지 뭐 미국은 실용주의야. 예. 그렇지만 한국은 좀 얼척 없어야 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의 길을 가실 때에 그를 따르던 여인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었습니다. 여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울라 그렇게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하늘 뜻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디아스포라니까 복음은 디아스포라를 위한 상황적인 복음으로 내려앉으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상황적인 교회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맨해튼에 있든지 뭐 서울 어디 신도시에 있든지 아니면은 유럽에 있든지 교회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온전하고 충만한 교회예요. 그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들이고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청지기의 이야기, 부정직한 청지기죠. 예. 그래서 그를 파면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실속을 차리는 거예요. 실속을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실속을 차리는 청지기를 보고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잘릴 건데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자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가로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장부를 감해줘가지고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자기가 감해줘버리는 거야. 자기가 권한이 있을 때. 그러면 자기에게 다 고마워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파멸을 당하고 나면, 예, 자기는 먹고 살 길도 막연하고 갈 길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자기 곁에 이렇게 좋은 호의를 베풀어주면 그들이 자기와 좋은 관계를 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네가 내 도장을 가지고 네 맘대로 이것을 그렇게 해? 이거 엄연히 횡령이야. 맞죠? 그런데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인 건 압니다. 근데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피차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 장부를 좀 변조하더라도 칭찬도 받기도 해. 이게 이제 말씀을 자기 삶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정말 결벽주의 인생이, 그리고 말씀을 받고서 속도 위반, 5km 위반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아하, 상황에 따라서 장부를 좀 고치더라도, 예, 유리하게 한다면 칭찬도 받는구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걸로 친구를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제 행위를 하고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일들, 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스카 쉰들러가 불의한 재물이죠. 그리고 그걸로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는 유대인의 생명을 사잖아요. 예, 그게 네 돈이야. 네가 불의한 군수업자고 뇌물과 그리고 특혜로 얼룩진 그 검은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더러운 돈을 가지고 거룩한 생명을 네가 샀다고 말할 수 있어? 예.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불의한 재물로 생명을 산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기준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얻고 생명을 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두 세계, 두 왕국의 시민입니다. 불의한 재물이 통용되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을 것입니다. 네가 정말 지혜롭게 하였구나. 이런 식의 비유는 또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도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이 정말 불의하게 일을 처리해요. 그런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는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를 맡기고 불의한 재판을 받느니 나는 혀를 깨물고 죽겠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강청하라고 그랬어요. 강청하라고.
나의 사정을 들어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 저 여자 떠왔어 귀찮아 알았어 알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돼. 나는 왜냐하면 나는 불의하니까 나는 불의하니까 나한테 내 말대로 안 하면 나도 그냥 그런 가서 칵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 이 지역에서는 내가 보스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억울한 과부가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서. 그렇다고 못할 짓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저 사람은 불의해. 근데 가만 보니까 불의하기 때문에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권한이 있고 근데 불의하지도 않아. 근데 너희들은 왜 안 매달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안 매달려? 억울해되면서 왜 안 매달려? 왜 하나님 앞에 가지를 않아? 네,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내 상황에다 적용시키면요 아주 비윤리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다가 내 삶을 가지고 들어가면 말씀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부친에게도 이 말씀은 귀한 좌우명이 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인데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 돈을 섬기면요 절대로 그걸로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섬기면 돈이 가는 곳에만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부여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1년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적용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위하여 흘러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 불의한 재물들 저희에게 맡겨주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재미나요. 재미나. 네? 내가 나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예? 이 모빌라이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너무 재미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이렇게 쪼개봐도 또 모자라네 또 모자라네 없다 없어 이거 인생 이거 찌질한 거예요. 예? 예.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두지 않으셨어요. 정말 빠듯하고 적자 나지만 뭐 인생 살다 보면 적자를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소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여기에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정직하고 양심이 옳아서 비웃은 게 아니라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비웃었다고 얘기했어요. 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오히려 은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은혜를 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요한과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겠지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침략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관심 안으로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쳐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